안녕하세요.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입니다. 네, 인천광역시에서는요, 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를 실시했습니다. 네, 야간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했고요, 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.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고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했습니다. 네, 또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액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요.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.